어떠세요? 일단 좋은데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 색깔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인데 약간 좀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들까를 생각해봤을 때 좀 기존 헤드웨이에서 느끼지 못했던 좀 다른 색을 좀 경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모델도 지금 그 HF415 415 모델이고 짠! 보시면 415 SFS 우리씨 STD 오 요거는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네 스탠다드 모델이고 지금 세미 포워드 쉬프티드 브래싱이고요. 그 우리씨 치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스탠다드급이라서 ATB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라인업, 경제적인 라인업. 하지만 가성비가 그만큼 좋은 라인업이고 지금 인디안 로즈드 축구판에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을 했고 지금 네, 000 모델이에요. 그래서 숏스케일 628mm의 스케일 길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7가 7이 우리씨라고 해서 일본의 전통 약간 바니씨 같은 어찌 보면 기타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뭐죠? 저희 그 쉘락인가요? 쉘락 맞습니다. 쉘락 7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빈티지하게 되어져 있고 이스트만의 적재 기타 같은 그런 느낌의 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눈매꿈도 좀 보이고 그쵸? 예, 나무의 숨구멍도 좀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어찌됐든 그 우레탄, 씬 우레탄 피니쉬가 한 0.02 정도 미리미터, 아 0.2mm 정도의 두께라고 하면 얘는 0.05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의 기존의 씬 우레탄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이 두께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사기캐예요. 울림이 4배 좋겠네요. 아니 뭐 4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훨씬 좋죠. 확실히 아까 좀 울림 좋았죠? 달라요. 새 기타인데 네, 울리는 그쵸? 게 달라요. 확 열려있죠. 네. 약간 제가 표현했던 적재 기타 설명드릴 때 표현했던 것처럼 100m 달리기인데 얘네는 20m 앞에서 반칙으로 달리는 네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7은 아무래도 얇고 7 자체가 이제 그 쉘락 같은 느낌의 우리씨이기 때문에 열에는 조금 약하고 여름에 특히 이제 자동차 안에 두시고 그냥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다 녹아요. 그 부분 있고 이제 그 기타 닦을 때에도 약간 광택제나 이런 거 칙칙이 그런 거 뿌리시면 안 되고 마른 천으로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런 모든 단점을 상쇄할 만큼 소리가 일단 좋고 외관에서 풍겨지는 빈티지한 감성이 좋고 특히 아까 사운드 되게 빈티지하고 약간 깡통 소리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와 개성이 있습니다. 네네. 요게 지금 지금 이게 그 뭐야 빈티지한 사운드도 그렇고 빈티지한 외관도 그렇고 한데 줄이 엘릭서거든요. 엘릭서 줄이 꽂혀 있는데도 약간 좀 되게 샤방한 느낌과 깡통 소리가 절묘하게 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기타인 것 같고 헤드머신을 보시면 헤드머신이 이제 무광으로 되어져 있죠. 네, 무광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빈티지한 그 컨셉에 되게 잘 맞게 네 그렇게 무광으로 딱 되어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고토 헤드머신이고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 모델 진짜 매력 있어요. 45주년 헤드웨이 2022년이 45주년인데 45주년을 기념하는 모델로 나온 거라서 확실히 가성비 좋게 나왔고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요즘 거의 달러가 거의 뭐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 지금 미국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 이제 해외 서양 쪽에서 들어오는 기타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아직 일본 기타는 엔화가 저렴해서 그만큼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지간한 기타는 이제 4,500은 줘야 사는 시대에 얘는 아직 200만원대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게 올해가 거의 이제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는
이게 마지막 한 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스펙표 한번 보시면 3, 4, 세미, 포드, 쉬프티드 돼 있죠. 마틴 1934년도에 만들어졌던 세미 포드, 포드 쉬프티드 브레싱을 조금 착안을 해서 이제 개량형으로 응용해서 만든 3, 4, 세미 포드 쉬프티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모델 설명드렸고요. 어겔 와서 편하게 언제든지 시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